저는 그러면 롱샤메에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. 이 필렛백도 지금 팝업 매장에 싹다 재입고가 됐다고 해요. 그러면 제가 팝업 스토어 가서 한번 더 찍어보겠습니다. 안녕. 트레파리 라인이에요? 네. 아. 에이프나 이런 사이즈가 들어가고 있구나. 큰 포켓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먼저 가방 종류 고르고, 가방 색깔 고르고. 민트색, 이 민트색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되게 스테디. 저는 예전부터 트래블, 롱샴 트래블백이 너무 갖고 싶었어가지고 바닥에 자주 내려놓을 것 같아서. 근데 이게 민트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. 맞아요. 이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. 네이비로. 네이비에 화이트, 브라운, 블랙. 이렇게 플랩을 더 정하실 수가 있어요. 네. 롱샴 시그니처 색상인 브라운으로. 맞아요. 네. 어두운 느낌이시라면 하드웨어는 조금 밝은 느낌과 좋으실 것 같아요. 실버로. 네. 실버 한번 눌러봤는데. 아, 네네. 예쁘다. 너무 좋네요. 그쵸. 다 해보실 수가 있어서. 진짜 여행 가서 절대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. 원하시면 스태킹 가능하시거든요. 그러면 트래블로 해야겠다. 두 가지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. 골드, 실버, 블랙 프렌즈가 있고요. 실버, 실버도 이렇게 톤 맞추면 예쁠 것 같아요. 훨씬 더 깔끔하기는 해요. 네. 바지가 너무 커져버렸어요. 진짜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요일이고 요즘 막 힘이 붙여서 월화수목에 카메라를 잘 못 켜고 있습니다. 요거는 제가 만들어달라고 한 라임색 티셔츠. 그때 친구가 네이비를 입고 있었는데 그 핏이 너무 예뻐서 제가 라임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. 이렇게 예쁜 핏이에요. 여기에 오늘 하늘색 슬랙스랑 검정 가방 들고 출근하겠습니다. 오늘은 운동도 가기 싫고 너무 힘든, 힘이 안 나는 금요일이에요. 출근할게요. 안녕.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텀.
이쪽에 있는 거구나. 자, 해볼게요. 이거 채웠다 말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굴려서 전분하고, 저는 지금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업무를 드리는 거예요. 사내 임직원들이 어떤 한잔 같이 기울이고 싶은 그런 큰 형님. 무용도 안 해요, 그런 짓을. 청소를 시작하는 중입니다. 물통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. 여보세요? 제가 김밥도 처음 말아봤는데 전복 손질도 처음이거든요. 이렇게 생긴 게 있단 말이지. 되게 신나요. 얇은 쪽으로 이렇게 해본다 그랬거든. 힘들어.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뜯어? 아우 씨, 안 뜯은. 다시 다른 거 뜯자. 안 먹을래. 하는 건데. 오케이. 드디어 하나 됐어. 아우, 힘들어. 아, 그냥 먹기 싫어. 안 먹을래, 진짜.
진짜 식욕 감퇴. 오, 너무 애나. 딱히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파스타. 놀랐죠? 원초 어땠어? 저도 목매여가지고. 이렇게 생긴 집게핀이거든요. 이거 오프라인 플리마켓 때 드리려고 150개 정도 주문을 했어요. 근데 지금 플리마켓은 취소를 하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스티커도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 포장을 붙여가지고 드리려고 했거든요. 나중에 외출할 때 선물용으로 들고 다닐게요. 만나면 인사를 해주세요. 귀엽다. 뭐야? 뭐지? 거실용 플로어 스탠드를 샀는데 이거 딱 하나밖에 안 왔어요. 정글아, 원래 이런 건가? 와이파 가방 너무 많이 든 것 같아가지고 흰색 가방 들고 블랙 위도우 보고 올게요. 안녕. 어허.
아니다.